이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이게 참 그거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면 너무 놀랍고 참 감동적이고.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말로만 무조건적 사랑이다는 거를 우리가 알죠. 사실 이래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어디서? 그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뭐예요?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 하면 구속이라는 말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속하는 것이다. 속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로 팔렸어.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돈을 내고 나를 산그 주인의 재산이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의 소유가 돼 있었다? 조건적 사랑을 가르친 그 사단,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른데, 거기에 소유가 돼 있다.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 소유가 돼 있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유전자하고 다 변질되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집이 됐다. 건축물이 됐다. 집.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2장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뭐를 이루어? 건물, 집이 되어 이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어 처소 집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처그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하시는 집이다. 거처다. 여기 보면 신령한 하나님의 뭐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망가진 이 집을 본래는 누가 지었게? 본래는 하나님이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 집을 만드셨어. 왜?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버렸어?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루스벨이라는 천사장, 그 천사장 루스벨을 사담이라고 합니다. 사담. 영어로는 세이튼인데 이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적해서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그 천사. 그 천사 이름이 성경에는 루시퍼, 루스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자에게로 가버린 거야. 그 대적자가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났습니까? 에덴의 동산에 뱀을 상징하고 나타나서 뱀과의 그 인간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뱀에게, 사단에게,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속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원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죽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제 철저히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누구의 소유로 넘어가 버렸다? 사단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사니까 결국 유전자들은 점점 다 꺼져가지고 뭐예요?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 곧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은 집을 뺏겼어. 뺏긴 게 아니라 뺏겼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다. 떠나 누가 더 좋아? 네, 조건적인 것이 더 옳아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조건적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래.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사단에게 지배받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 유전자가 꺼져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이 살 수가 없는,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전혀 반대쪽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망가져버린 집, 결국 좀 있으면 뭐 흙으로 도로 돌아가 버릴 집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을 사야지. 집을 사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말은 그 단의 뜻 속에는
나는 다 완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불했다. 이제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갚아가지고 이 지구상에 이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샀어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믿어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샀다.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다 이제? 하나님이다. 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이 속에서 유전자에서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일어난다. 완불했다 이 말이야. 완불. 완불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완불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거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내가 그렇게 쪼들리다가 하도 쪼들려서 에이 복권이나 사볼까 그래서 복권을 샀어. 그런데 복권 발표가 딱 났어. 딱 보니까 뭐예요? 100억 당첨이야. 근데 100억 당첨된 거는 분명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나는 이제 100억 부자가 됐다 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변화가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결정이 된다. 믿었다 하면 뭐예요? 우와! 유전자 다 켜져요 안 켜져요? 예. 100억을 아직도 내가 받진 않았어. 현금으로. 그 100억은 6개월 후에 입금될 거야. 그러나 나는 이미 뭐요? 믿음으로 100억 부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에 속했던 죄인을 샀다. 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샀어? 이 다 허물어져가는 찌그러져가는 못 쓸 집을 산 거야. 뭐 하러 샀게? 예? 네? 재건축하기 위하여 산 것이다 이 말이야. 재건축 새로 지으려고. 그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상징적인 별명이야.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지어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뭐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재건축 중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믿으면 여러분 100억 내가 지금 내 구좌에 은행 구좌에 100억이 아직 안 들어와서 6개월 후에 들어올 거야. 그러나 안 들어와도
야, 나는 100억 부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 들어올 때까지는 모르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100억 부자가 돼도 뭐예요? 100억 부자가 아닌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은 이미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와, 나는 100억 부자구나! 후!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쪼들리던 것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느껴지지가, 뭐예요? 않죠. 예.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50만 원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 놈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지도, 뭐예요? 않고, 아이, 나 뭐, 100억 부자인데, 뭐, 50만 원 가지고, 뭐, 예. 네. 그래서, 그 50만 원 빌려간 사람 뭐 뭐라 그럴까요? 천천히 갚아도 돼. 예. 네. 그죠?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빌린 사람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 이제, 나는, 응? 뭐, 6개월 후에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뭐 걱정일 수 없어.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이런 삶을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뭐요? 있다고 가르치는 게 신학입니다. 그, 문제는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일지 아닐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못 믿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죽어도 뭐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재창조해서 다시 세워서 나는 너희 속에 영원히 뭐요? 네 속에서 함께 살 것이야. 이렇게 한다 말이야. 예. 자,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앉으세요. 응, 응. 나는 언제 나오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 응. 응.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재는 100억 부자가, 100억이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내 100억짜리 복권은 당첨됐어. 왜? 요새 복권을 하는 그 주체가 뭐, 누구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거짓말, 뭐요? 안 한다. 아, 정부가 보장한다. 그래서 내가 그 복권을 파는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진짜 당첨 발표가 나자마자 나는 100억 부자가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봐도 이때까지 제가 오늘날까지 살았는데 아마 오늘이 건강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과거 어느 때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새 운동을, 상당히 강력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됐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누가 완불을 해준 거야. 뭐를 완불로 해줬냐?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 그게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 그런 곳이 어디냐면, 그 트레킹 코스예요. 뉴질랜드에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 그 뉴질랜드에서 경치가 제일, 뉴질랜드에 경치 끝내주잖아요. 어디나 경치 좋죠. 정말 뉴질랜드 가면 꿈 같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에서도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있고 그 밀포드 지역에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거기 하도 경치가 좋아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코스를 그 죄수들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산 속에다가 등산 코스를 쭉 만들어 놨는데 제가 TV에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밀포드 트레킹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 와,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예? 여러분.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용이 한, 1인당 한, 한 600만 원대. 그럼 부부가 가면 뭐예요? 뭐, 1200만 원이요.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에 1200만 원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응? 그래가지고, 가고 싶다. 그저 꿈에만 그리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우리 그 손 아래 동서가 사업을 잘해요. 그 돈을 잘 벌어. 우리 이 사람처럼 돈을 잘 벌어. 그래서 한 건 큼직 한 건을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밀포드 트레킹 갑시다. 제가 스폰합니다. 스폰이 뭔지 알죠? 네. 한국에 희한한 말들이 네. 본래 스폰은 스폰이 아니고 미국 가서 스폰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왜? 미국에서는 그 스폰서가 되겠다. I'll be your sponsor.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스폰이 돼버렸어. 스폰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이, 뭐, 충분합니다. 자, 이야, 그러면 좋지. 그때부터 유전자 켜지기 시작해.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럼 고맙지. 그래서 다 꿈에도 그리던 그곳이었어. 그러고 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카톡이 딱 뜬 거야. 까톡! 하고 왔는데, 보니까 여행사에서 왔어. 이상구님의 밀포드 트레킹 모든 여행비는 완납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게? 우와! 그럼 그 우아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정말일까?
안 믿으면 우화가 안 나와. 유전자 안 켜져요. 그래서 이 믿음과 유전자의 관계는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동서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죠? 이거는 뭐 동서가 나한테 그렇게 뭐 해줘야 될 만큼 내가 동서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없어요. 뭐 아마 동서가 이제 이 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 제가 뭐 옛날에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밀포드 트레킹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여행 경비를 뭐요? 완불했다면 그거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그런 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 조건 없어. 자, 그리고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은혜예요. 동서가 나에게 뭐를 베푸는 거요? 은혜불. 은혜는 조건이 없어. 내가 형님, 내가 이렇게 해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조건도 없고 형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닌 가장 그대로 순수한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 제가 막 그날부터 여러분 그날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날부터 이제 나는 밀포드 트레킹을 뭐요? 간다. 나는 가게 되어 뭐요? 있다. 왜? 완불 됐으니까. 완불 됐으니까 가는 거지. 분명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운동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운동을 시작해요. 왜? 그 밀포 트레킹을 읽어보니까 4박 5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산속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12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걸어요. 와, 그거 여러분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밀포드 트레킹에 이제 이미 가도록 돼 있는 사람이니까 밀포드 트레킹에 맞는 뭐예요? 체력을 기르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배낭에다 그냥 왜 거기 가면 배낭을 지고 댕겨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도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배낭 멜 체력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 집 사람 짐도 내가 져야 되겠어. 그래서 두 사람 짐을 질 무게가 되는 돌을 배낭에 넣고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운동한 거예요. 괴롭게 기쁘게. 기쁘게. 왜? 나는 밀포드에 뭐요? 가게 되어 뭐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보장.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밀포드가 아니라, 뉴질랜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도록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보장. 이거를 알아.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순절 누굴 보내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이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을 받으면 와 나라는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 가게 되어 뭐예요? 보장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보장되어 있어도 뭐예요? 내가 믿지를 않는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면 나는 뭐 하겠습니까? 이상구가 밀포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예? 운동신, 체력 단련을 시작한 거예요. 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동서가 저보고, 형님이 뭐, 제가 스폰을 해드려도, 체력이 안 되면 말짱 헌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력 단련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체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제가 그때 가서 완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 날까 안 날까? 더러워서 말이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특히 안식일교. 자, 지금부터 내가 체력 단련을 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받아서 그걸 조사 심판이라 그럽니다. 조사를 받아서 이상구는 충분한 체력이 되었으므로 밀포드에 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동서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이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되게 보장 뭐예요? 보장을 하셨는데도 이거를 안 믿는 게 문제다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 같은 사람을 깨우쳐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열렬히 여러분께 가르쳐도 이게 실감 납니까? 예. 네. 실감 나는 듯 하다가도 좀 있으면 또 안 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이게 성령이 확고하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지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 보장된 밀포드 트래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 단련하는 게 하루하루 재밌어, 안 재밌어? 예. 네. 내가 과연 이 정도로 체력이 단련되면 우리 동서가 돈을 내주겠지 라고 이게 불확실한 보장이 되진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체력 단련을 하면 나중에 힘들게 되면 뭐요? 아이고 마 가지 말지 뭐. 그 뭐 동서가 또 패도 되고 뭐 이래서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너무너무 뭐요?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미 완불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는가? 근데 대개 다 못 믿어요. 왜? 여러분,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돼도 펄쩍펄쩍 뛸 텐데, 그렇죠?
천국을 가고 나는 뭐요?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다. 아무도 안 뛰어요. 그러니까 100억에는 벌쩍벌쩍, 뭐 100억 아니라 10억만 해도 벌쩍벌쩍 뛰겠죠. 그렇죠. 뭐 1억만 해도 벌쩍 뛰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영생, 아무도 벌쩍 안 뛰어요. 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벌쩍벌쩍 못 뛰었어요. 네. 다 잊어버렸어. 그동안 예수님 가르친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이, 또 먹고 살려면 고기나 잡아야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를, 너희들이 지금 고기나 잡아먹고 살지만은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응?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낚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해주겠다 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우리는 다시 어부가 되자.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뭐라 그럴까? 에이, 너무 새끼들, 병신 같은 것들. 내가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또 고기잡이나 하고 사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 찾아갔어. 찾아가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3년 반을 그 제자들이 같이 지냈다고. 그런데로 알아보지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요? 온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그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 하나님의 숨은 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어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 숨이 바로 생기야. 생기.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그 생명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점점 믿어집니다. 와, 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산기도 가.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데는 극성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아마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 그 산기도를. 산기도 가지고 안 되면 뭐예요? 굴기도가 있어. 굴 파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저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 탁 믿고 초기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조건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것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제 동서 얘기를 해준 것이나 것처럼 그런 우리 동서가 이 형님을 사랑한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말이야. 무상으로 완불을 해주는 거야. 그 천국 같은 밀포드 트래킹을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뭐 한 1,000만 원대 이런저런 우리 동서가 이제 부담한 게 한 1,000만 원대 우리 부부를 위해서 1,000만 원만 해도 벌쩍 뛰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영생한다 그러면. 아무도 벌쩍 안 돼요. 왜? 이거 너무너무 엄청나서 뭐예요? 못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 놀라운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거든.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이 정말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유전자들이 변하고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여러분이 이 강의 끝나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 유전자 변화가 안 오는 거야. 자, 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요? 천국 가게 돼 있는 사람이야. 보장이 돼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천국 상상도 해봤다가 그 밀포드 같은 보다 더 좋은 데겠지. 천국.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밀포드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에 7시간씩 걸어도 어떻게 멀쩡하더라 이 말이야. 멀쩡해. 아, 나도 이렇게 해도 멀쩡할 수 있구나. 무엇만 있으면 아름다움. 그 경치 없는 데를 7시간 걸으면 피곤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와, 너무너무 좋구나. 정말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건 다 힘듭니다. 그렇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예?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못 갈 길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어. 와, 이게 힘이 별로 하나도 안 드는구나, 이게. 세상에 7시간 그냥 아침밥 먹으면 샌드위치 딱 싸가지고, 예, 짐 다 넣고, 예. 그래서 다음 숙소까지 내가 들고 갈 거 다 들고 가야 돼. 이 지구 가야 돼. 7시간을 가야 돼. 그래서 다음 숙소 다 가면 거기 가서 빨래해야 돼 또. 빨래하고 옷 말리고 신발에 물 들어간 거 다 말리고 그래가지고 막 다음 날 브리핑 받고 잠은 막 잠이 막 꿀잠이야. 하루 종일 막 아름다운 경치 보고 막 그리고 막 운동하고 막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후닥닥 해가지고 아침밥 먹고 샌드위치 또 탁 사가지고 얘 배낭에 집어넣고 이 그렇게 갔다 와도 멀쩡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갔다 와서부터 저는 어떻게 똑같은 배낭을 메고 매일 한 시간 반씩 한다고. 그거를 지금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8월이야. 지금 9개월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건강이 밀포드 트랙 가기 전보다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와. 이거 여러분의 예, 암 낫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 암 낫기 전에 뭐 하루에 7시간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로가 돼가지고 유전자 또 꺼져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다 두라 이 말입니다. 예? 목표를 그렇게 두고 한번 예, 해보시면 정말 승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내가 도저히 그동안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 말타령만 했지 사랑이라고 해도 전혀 감동이 안 오더니 와 뭐를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말씀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이구나 하면서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는 순간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커지면서 면역 물질을 다시 생산하게 되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팍 죽더란 말이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암이 낫는다는 것을 이렇게 유전자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보면, 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딱 들어올 때 참 놀라운 사람이야. 이것이 성령을 받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 모여서 그날부터 고기잡이 치고 어떻게 해요? 다 성경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왜? 내가 원하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니까. 그러나 뭐 보통 사람들처럼 뭐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도 성령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 끝나면 뭐예요? 강의 끝나면 피자 먹었으면 좋겠다. 뭐보다 피자가 더 중요해? 성령보다 피자가 더 중요해. 그렇게 돼버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성령 아무 필요 없어. 피자가 더 필요해.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뭐예요? 아이고 일본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못 가니까 그럼 중국 가야 되겠는데 어디나 갈까? 그것만 또 열심히 검색하고 있다. 성령 받고 싶다는 말은 뭐예요? 그 빈말이었어. 그래서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려면 이 성경 말씀이 궁금하고 그리고 자꾸 보고 이 성경을 내가 좀 깨닫고 싶고 그런 욕구가 이제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야 이게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동안 가졌던 두려움이 뭐예요? 싹 없어져. 내가 가졌던 두려움, 내가 가졌던 그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그런 두려움이 싹 없어진다 말이에요. 두려움은 뭐가 줘? 사망이 준다 이 말입니다. 사망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성령이 자꾸 들어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라는 그런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내가 이 암 때문에 죽겠느냐? 라는 뭐예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온 거야.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도 그때 그 성령 받은 어부들 덕택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암에 걸렸더라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간의 기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 2부 세미나 동안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와 그렇구나. 과연 이렇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경 한절 한절 속에 나타난 사랑을 함께 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거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당신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한 줄 한 줄을 연구할 때 정말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감동으로 밀려와서 우리들의 병든 세포 속에 있는 병든 유전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그야말로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